발라준 선수가 1위를 지금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꾸준하게. 얼마 전에는 가족여행으로 뭐 테마파크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요새 좀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네. 1, 2세트 모두 임성균 선수가 챙겨오면서 현재 스코어는 2-0. 그리고 임성균 선수 1세트에 성공했던 1-6-7의 초급 포메이션 앞에 섰습니다. 네. 코너 바짝. 이건 좀 위험한데요. 네. 와, 이게 또 안쪽으로. 세 세트에 세 번의 초구. 들어간 게 하나, 길게 빠진 게 하나, 짧게 빠진 게 하나. 지금 보시면 일적구가 예. 아까 서삼일 선수는 좀 반대쪽 코너로 갔거든요. 예. 지금 임성균 선수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적구를 선택했을 때는 코너 맞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받아주나요? 옆으로 퍼져주지는 그렇죠.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시즌 랭킹 100위권의 서삼일 선수. 앞서 이제 오프닝 때 위원님께서 큐스쿨을 정말 잘 넘는 선수다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큐스쿨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네. 그러기 다시 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선 64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 이번 대회도 자 128강 임성균 선수에게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삼일 선수와 반대로 임성균 선수는 지금 편안하게 지금 경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당구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뭐 공 배치도 중요하지만 상대 선수가 어떻게 좀 경기를 하느냐가 정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얇은 두께로 키스 빼고 옆블루치 짧게 시도합니다. 코너 바짝 잘 돌렸고요. 마지막 관문 저 네, 틈 좋네요. 문제 없이 성공합니다. 임성균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니까 3-0 KO 승리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만큼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네. 힘차게 몰아붙이는 경기를 하기 좀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2-0의 세트 스코어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게 옆돌리기 성공. 네, 지금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균 선수도. 네. 자, 내공 수구의 밀림, 뭐 분리 이런 게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쳐도 저기 딱 보낼 수 있다라는 감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약간은 끌어줘야 됩니다. 오늘 원뱅크 네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 아. 자,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아, 조금 밀렸네요, 지금. 아, 정말 아쉽게. 빠져나갑니다. 예. 오. 일목적구였던 흰 공이 조금 걸리적거릴 네. 뻔했어요. 서삼일 선수 3세트 첫 득점. 자, 지금 각도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각도가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적구에 좀 두께를 신경을 좀 못 썼어요, 지금. 네. 자, 뱅크샷을 직접 만들었네요. 자, 이런 뱅크샷 하나면은 좀 또 심리적으로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서삼일 선수의 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뱅크샷도 이게 좀 강하게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굳이 강하게 칠 필요가 없는 뱅크샷이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코너에 겨냥을 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치면 지금처럼 좀 길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유독 3뱅크를 좀 강하고 빠르게 네. 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서사민 선수. 그리고 임성균 선수는 이제 자신감뿐만 아니라 안정감까지 확실하게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또 뱅크샷을 시도하나요? 아, 패기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오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네. 뱅크샷 네가 이래도 안 들어가나 한번 보자, 이런 걸까요? 근데 빨간 공을 맞았을 때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은 배치예요. 그렇죠. 걸렸고. 아, 네. 좋네요. 오, 그리고 이거 공이 또 모이는데요. 이렇게 모일 걸 예상하고 노린 걸까요? 자, 이게 바로 PBA 포지션입니다. 예. 뱅크샷이 뱅크샷을 부르고 있죠. 네. 아, 얇은 두께로 정말 잘 득점에 성공했고요. 야, 이런 게 들어가주면 좀 심리적으로 편하죠. 3 쿠션 지점까지 가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고 들어오는 라인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 출발 각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이 시스템의 거의 정석적인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원 쿠션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만 네. 주의해서 잘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 길어지는 걸 너무 신경을 써서 짧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스트로크가 뭔가 좀 나가다 마른 느낌이에요. 지금 원쿠션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네. 약간 커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타임아웃까지 불러서 시도를 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팬들이 아니 이건 완전 시스템의 정석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네. 또 너무 금방 쳐서 안 들어가면 그건 또 그거대로 욕먹거든요. 뭐 숙명입니다. 예. 오, 맞았어요. 햄릿 득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의 숙명이죠. 그렇죠. 잘 치면 그렇죠. 뭘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안 되면 뭘 해도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려고 시도를 했으나 아 지금 일적부에 좀 배팅이 좀 덜 들어가면서 조금 내려갔거든요. 네. 자, 횡단. 자, 내려갑니까? 자, 각이 만들어지다 말았네요. 아, 오히려 이런 공이 좀 잘 내려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네. 세테이블이기 때문에. 안 내려가서 빠집니다. 처음에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워서 그랬을까요? 두꺼웠으면 오히려 좀 더 잘 내려갔겠죠.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회전량도 좀 역회전을 살짝 좀 준 것 같고요. 서사빈 선수가. 6대 2. 임성균 선수, 자, 장거리 공. 이 정도면 아니면 됩니다. 이 정도면 두께는 원하는 대로 친 것 같은데. 코너만 아니면 맞았어요. 성공합니다. 네. 자, 임성균 선수도 약간은 불안했어요 지금. 네. 자, 출발할 때 약간 코너로 들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희만배를 잘해서 득점이 됐네요. 네. 이 정도면. 맞자마자 확신이 드는 그런 두께는 아니었고 네. 조금 깨끗했죠. 왼손으로 아, 왼손도 사용을 잘합니다. 임성균 선수. 임성균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좀 그런 당구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기본기가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구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배운 선수들은 그게 굉장히 또 큰 강점이죠. 그렇죠. 옆돌리기 아주 정확하게 성공하는 서삼일 선수. 뒤로 돌려치기. 자, 얇은 두께로 가나요? 빨간 공 치우고. 와. 아, 타이밍 정말 잘 잡았습니다. 아주 환상적이죠. 저 찰나의 타이밍을 만들어야. 네. 아, 지금보다 좀 더 얇어도 키스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 이 두께밖에 없었는데 이 타이밍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거 하나 성공시켰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얇은 두께 먼저 빠져나와서. 네, 좋습니다. 성공. 3점. 서삼일 선수가 오랜만에 3연속 득점을 했네요. 자, 회전량 조절도 정말 잘 제거해줬고요. 아, 지금 앞돌려치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쵸. 두께가 예민합니다. 멀리 있고, 네. 얇아야 되고, 회전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세이프티는 좀 될 것 같고. 지금 저게 세이프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아, 이게 투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뱅크샷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네, 투로 맞으면.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가 또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약간은 좀 딜레마인 공이에요. PBA에서는 예. 이런 걸 좀 강하게 쳐야 되나 뭐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득점력에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연습한다고 득점 확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배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배치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의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배치가 있잖아요. 자, 뱅크샷. 밀기에는 힘이 없고. 지금 두께는 맞았습니다. 근데 자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임성균 선수가 스트로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분리가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예. 아, 두께 이 정도면 뭐 완벽했었죠. 되돌아오기로. 오, 지금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래도 흰공 근처로. 자, 들어갔습니다. 행운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서삼일 선수 가볍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어요. 지금보다 얇은 두께로 지금 시도를 했을 겁니다. 네. 근데 키스가 나고 밀리고 약간 좀 여러 가지가 지금 작용이 되면서 네. 득점이 됐어요. 들어가면 그만이죠. 네. 자, 그리고 다음 공 연속 득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비껴치기. 아, 스트로크가 뭔가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자, 3세트 7대7 동점. 그리고 서삼일 선수 첫 이닝 빼고 2이닝부터 5이닝까지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비껴치기로 잘 세워냈고요. 아, 하지만 다음 공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세로는 안 되나요? 지금 종단을 시도할 것 같아요. 네. 아, 제일 긴 거리네요, 지금. 자, 여기서 회전이.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원 쿠션, 투 쿠션 맞은 자리는 들어갈 것 같지만
투쿠션에서부터 쓰리쿠션을 갈 때 좀 각도 형성이 안 돼요. 네. 강하게 치기 때문에 아, 이 각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두껍게 키스. 자, 이거 다시 만날 수 있죠. 아하, 임성균 선수도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왠지 좀 칠 것 같다는 게 행운의 득점이었을까요? 예. 일찌감치 키스가 났는데. 아, 두께 미스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횡단. 네, 직접 더블 쿠션으로 내리겠죠? 아, 더블 쿠션으로요? 네. 자, 저 틈이 다시 돌아오면서 힘이... 복구가 되나요? 네. 아, 성공합니다. 처음부터 이 길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양쪽에 다 있다고 보는 걸까요? 직접 친 공이에요. 예. 지금 이게 횡단을 쳤을 때 저 공간이 틈이 적잖아요. 예. 근데 횡단을 쳤을 때는 굉장히 큰 공간이 됩니다. 네. 더블 쿠션이 확률이 확실히 높았던 공이었죠. 그리고 옆돌리기. 자, 일적구를 어느 정도는 좀 빼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좋네요. 행운의 득점으로 시작한 이번 이닝의 득점, 석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적구를 빼내면서 다음 공 포지션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만들어 놨고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합니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오. 4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네. 아, 지금 두께가 두껍게 빵 간 거 아닌가요, 이거? 애매했어요. 지금 이 네. 두께가 제일 애매했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보다 더 두껍거나 얇게 갔어야 되는데. 아, 또 그렇네요. 아주 네. 두꺼운 두께라고 볼 수는 없었군요. 4연속 득점이고 승리까지 넉 점 남았습니다. 자, 대전. 짧게. 자. 아, 좋네요. 아,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장타. 김정원 선수. 아, 이제는 전 직장 동료 맞죠? 아니, 조금 얼굴색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요? 네. 이제 TS 샴푸 프로덕 히어로즈 일대 같은 팀 네. 그리고 팀 리더였던 관계인데 임성균 선수의 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자, 한번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네. 자, 투쿠션 맞고 한번 감아서 좀 길게 뽑아보려고 했거든요. 공이 너무 튀어버렸네요. 네. 통통통. 오. 오. 잘못했으면 얼굴 맞을 뻔했겠는데요. 지금 투쿠션 맞고 공이. 자, 당점이 높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네. 뱅크샷. 아... 서사민 선수의 뱅크샷. 오늘 확실히 뱅크샷이 플러스 형태든 파이브 앤 하프 형태든 네. 오차가 좀 많이 나네요. 띄엄띄엄이에요. 예. 한 번 들어가고 한 번은 실패하고. 물론 이런 공은 뭐 그렇죠. 예,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전에 뱅크샷 이제 서사민 선수가 득점 이후에 나왔던 공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편안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실수가 있어요. 맞아요. 비껴치기로 끌어서 갑니다. 조금 덜 끌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12대 7. 서삼일 선수 옆 돌리기 짧게. 자, 이거 정말 짧게 빼기 힘든 각도였는데. 예. 또 짧게 빠집니다, 또.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 잘 했고. 네. 회전량도 적당히 잘 살려놓은 것 같지만, 너무 코너를 깊숙이 돌아갔나요? 서삼일 선수가 이제 순방향의 옆돌리기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런 공은 잘 안 와요. 그게 오늘의 좀 운세죠. 예.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는데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가 걸렸습니다. 네. 오늘 임성균 선수의 공격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수치가 뒤로 돌려치기인데 17번 시도에서 16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이 94%. 자, 지금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름 네. 다운샷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두께가 좀 틀어졌고요. 서삼일 선수는 앞돌리기. 좋습니다. 네. 정말 이런 예민한 공. 미세한 공들 잘 치는 서삼일 선수인데 네. 오히려 쉬운 공을 미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뒤로 돌려치기는 11번 시도에서 5번 성공. 두껍게 키스가 어퍼컷 키스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키스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두께에선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인지는 있죠. 인지는 하는데 지금 예. 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두꺼웠어요. 네. 네. 지금 1적구보다 내공이 무조건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두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서삼일 선수가 뭔가 좀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잘 뽑아내서 성공했고 남은 점수는 2점. 자, 지금 이 적구를 떼어냈긴 했지만 다음 공 배치가 쉽지 않네요. 자리를 바꿨죠? 네,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공이 레일에 딱 붙었고. 네. 더블 쿠션. 좋네요. 기가 막히게 쳤네요. 예. 쿠션에 공이 붙은 건 조금 불운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영향을 좀 덜 받고 칠 수 있게 공이 나온 건 또 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자, 매치 포인트가 지금 빨간색 왼쪽으로 옆돌려치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회전이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임성균 선수. 1세트, 2세트, 3세트 세 번의 세트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하면서 128강을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 하이원 위너스 선수 중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갔네요. 임성균 선수가 큰 일을 해냈고요. 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도 1세트에서는 분명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비교적 금방 잘 털고 나와서 그 뒤로는 천천히 자신의 제 컨디션을 잘 찾아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세트, 2세트, 3세트가 플레이하는 모습이 좀 다 달랐어요. 네, 맞습니다. 아, 서사민 선수도 좀 아쉽지만 오늘 좀 뭐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고요. 예. 뭐 다음 기회를, 다음 대회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대회 하이원 위너스 선수, 이충복 선수가 가장 먼저 경기를 했지만 아쉽게 탈락을 했고, 임성균 선수가 64강에 올라갔고,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 응우엔 푸엉린 선수가 네.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응우엔 드가인치엔 선수도 경기를 앞두고 있고, 루피 차이네트 선수도 앞두고 있는데, 세 명의 외국인 선수들은 과연 이번 대회 어떤 성적을 내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64강 진출한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기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